위반행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3년 이 소위 제척 기간은 업무 정지만 있습니다. 업무 정지. 다만 이 등록 취소를 회피하려고 폐업을 하고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못 하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 정지는 못 합니다. 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디귿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법에 6월이 하니까 시행규칙에서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3개월도 있고 9개월, 6개월도 있잖아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그럼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면 6개월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주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소위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엄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법조문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걸 알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격취소는 시도이사가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시도이사 알았을 때 규정이 없어요. 알아도 그냥 자격취소는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격취소는 1년에 35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1년에 한 10명 정도 자격취소돼요. 그러니까 자격취소는 지금 자격취소 엄격하게 하려면 저도 지금 자격취소 돼야 돼요. 이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사무실 맡겨놓으면 엄격하게 보면 양도대회로 볼 수 여지가 많죠. 지금 제가 근데 한 7년 정도 경력이 제가 개업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자격취소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걔 맨날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그 알아도 그냥 묵인해 주라는 얘기했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자격증지만 통보하라고 돼서 자격증지는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직원 자격증지 돼봐야 사장의 업무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격취소 돼버리면 밑에 있는 직원도 업무 못하는 거죠. 자격취소 되면 결격사니까 등록도 취소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그 밑에 있는 직원도 업무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 지금 등록 취소되는 거 봤어요. 그 어떻게 했냐 보니까 옆에 개업공개사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옆에 개업공개사가 민원 제기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당했어요. 업무정지 당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다고 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 취소 당했어요. 계속 집요하게 신고하니까 안 한다 뭐 하니까 하는 거 딱 증거 다 잡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빨리 지금 가서 단속해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 하니까 알아서 우리가 할게 하니까 빨리 하라고 계속 전화 시청에 전화하고 너 계속 업무 태만이 하면 밑에 청와대에 민원 넣겠다 이러니까 등록관청에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자민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올려버리면 그건 빼도박도 못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돼. 민원인에게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통 2주 안에 거의 통보해야 되는 한 보름이나 이 정도 안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데 그냥 가서 신고하니까 저는 가서 해봤거든요. 가서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관하더라고요. 가서 말로만 하니까. 근데 그 사이트에 올려버리니까 그 빼도박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 결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중개업소 무조건 막 웃고 잘해주고 뭐 사주고 이러지 나쁜 일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옆에 개업공개사들이. 그래서 심지어 제가 사무실 이름이 사랑공인중개사인데 그 달래서 인수받았거든요. 인수해준 사람이 팔아먹은 놈이 사이트에 사랑공인중개사로 네이버에 짓버리면 팔기 전에 사람 자기 블로그로 다 연결되도록 해놨어요. 그럼 권리금 받아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는 경업금지 원칙에 위반돼요. 경업금지. 상법에 보면 경업금지 원칙이라는 건 경쟁업소를 10년간 동일 장소에서는 권리금 받고 팔아먹으면 하면 안 돼요. 경업금지. 경쟁업소를 하면 안 된다고요. 요 학원을 권리금 받고 팔고 나서 또 학원 옆에 차리면 안 된다고요. 10년간 안 돼요 상법에. 그래서 이것도 말도 못해서 말하면 또 빌려줬다고 또 신고할까 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이름 치니까 다른 데 나오던데 해서 다른 데 가서 계약했는데 하고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치고, 자기 사무실은 잘안 치고잖아요. 또 인터넷에 검색을. 네이버에 광고는 돈 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점 안 잡히려면 본인이 직접 앉아서 하면 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24번. 틀린 것인데, 물권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고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기재한다. 3번. 개업공개사가를 대리하여 신고서를 제출을 대행하는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오직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죠? 위임장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이것도 오타네. 신고관청이 아니고 지금은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예,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도 틀렸고요. 등록관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오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문제 내도.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틀린 정답이고요. 4번.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에게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죠. 주택거래 신고는 폐지됐으니까.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당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신고 세개 모두 다할수 있다.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정정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버리면 이거는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종전계약을 해제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 바꿔버리면 딴 사람이 되잖아요. 매수인이. 안 됩니다. 기억은. 그 다음에 미음에 잔금지급일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단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잔금지급이 변경되면 정정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이건 한번 서브노트에도 있으니까 정정신청, 변경신고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26번 옳은 것, 오 틀린 것 X입니다. 기억. 등록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아니다. 이미 등록은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죠? 리언, 개업공개사가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전에 중개업을 하더라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전이라면 무등록입니다. 그럼 개업공개사 용어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사망하면 2개월 이내 교체하면 됩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효력이 상실되죠? 대표자 사망하면 2개월 이내 교체하면 된다고요. 미음에 변호사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자격은 취득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격은 취득하여야 한다. 변호사 이게 조금 바람 판례는 변호사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라는 그 등록증 걸어놓고 간판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하려면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사실은 변호사 간판 따라놓고 그냥 중개하고 계약서 써줘도 상관은 없죠. 근데 중개사무소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근데 일반 손님들이 중개사무소라고 안 적어놓고 그냥 변호사 간판 달아놓으면 계약서 쓰러 온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중개사무소 간판 달고 중개사무소라고 하려고 변호사가 등록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거부당했다고요. 소송 대부분까지 가는데 등록 안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는 등록 기준에 공인중개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등록 안 하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썼다고 해서 그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음도 여기서는 틀린 걸로 봤는데 이게 지금 판례와는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변호사 간판 달아놓으면 중개업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 취지를 지금 잘못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그 등록 안 하고 그냥 변호사 간판 달아놓고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손님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변호사 간판만 달아놓으면. 그래서 중개사무소 간판 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려고 하는데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게 미음이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답 2번입니다. 27번. 옳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내역의 조사 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검증 결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번 신고 가격 검증을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며칠 이내 통보하는 말은 없어요. 주택법은 폐지되긴 했지만 주택법에서는 15일 이내 통보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며칠 이내가 없다.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은. 4번 시도의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 결과를 지체 없이가 아니라 매월 15일까지죠. 보고해야 됩니다. 4번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올해 신설됐으니까 4번이 답이고요. 5번 세무관서의 장은 당의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가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1억 8천 단독주택과 3억 아파트 교환.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그럼 3억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쌍방 각각 받습니다. 3억이면 0.4%네요. 4, 32, 120만 원이네. 쌍방 각각 받으면 240만 원. 5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중개를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240만 원. 주로 3억짜리 많아요. 그러면 교환을 해본 게 아니라 그냥 3억짜리 매매 중개받는데 매매하면 120만 원이더라고. 쌍방 각각 받으니까 240만 원. 교환도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니까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두 문제 나와 있잖아. 앞에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나오는 게 보수 계산하는 게 뭐 정해져 있잖아. 분양권, 분양권, 교환, 또 뭐 있어? 월세. 분양권 교환 월세가 있는 경우 분양권은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기준으로 하고요.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 월세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게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곱하기 70 한다는 것.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는 것.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에 요거와 관련된 문제 있었어요. 그 기출문제인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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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야 된다 했죠. 요 거의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요거 계산하는 거 쌍방인지 일방인지 계산 다 해놓고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28번에 5번입니다. 29번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현실상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다를 때는 현실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상이 우선합니다. 현실적인 거는 그러니까 지적도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는데 4번지가 이게 자기 땅인데 이게 나무 땅에다가 이렇게 남장을 현실적인 경계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게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동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등기필증도 확인해야 된다. 지금은 등기필증을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땅문서, 집문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고요.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요. 4번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5번이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한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번 분묘기지권에 대한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1번
자, 1번지, 2번지가 있는데 1번지 땅을 사가지고 묘를 딱 중간에다 써버렸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나무 땅에다가 착오로 분묘를 설치했다더라도 이것은 자주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아니라 그래서 시효 취득을 할수 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남의 땅에 판례가.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 아니죠?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인 또는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종중에게 전속하는 게 아니라 종손이 가지고 있으면 종손에게 전속합니다. 지금은 뭐 호주 상속인, 호주라는 말도 없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장남, 장손.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있어요. 저도 산이 대대로 물려받은 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형님이 다 했거든요. 종손이라서. 저는 하나도 안 가지고. 종중에게 전속되는 게 아니고 종손에게 전속되고요. 종중이 봉제사하고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중에게 전속될 수도 있겠죠. 종손에게 전속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즉 자주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시효 취득은 못한다고요. 분묘를 20년간 설치해놨다고 그 땅을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니라고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뿐이고요. 4번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분묘기지권 포기는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땅팔 거다 묘 이장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면 이장해 주겠다 각서 써주면 나중에 옮겨줘야 된다고요. 말로만 이장해 준다 해놓으면 나중에 딴말 하겠죠. 그럼 문서로 받아야 되고 녹음해야 되고. 제가 지금 소송해 보니까 증거 없으면 피곤하더라고요. 무조건 녹음하고 휴대폰 녹음이 통화 안 해도 녹음되더라고. 그냥 이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녹음하는 게 기능 있죠. 휴대폰 가지고도 그 지금 대화하는 거다 녹음해 놓고 녹취록까지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5번 분묘가 멸실되었다면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이 불가한 경우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이런 경우는 판례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봐야 된다.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답이 1번이고요. 31번. 이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출제되는 내용이고 공인계사법은 잘은 안 나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고 2번이 틀렸네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전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취득하지는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토지 소유자가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전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해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멸실시키고 재건축하였을 경우에도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성에 있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요. 5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에 먼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31번에 2번인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의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법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겠죠. 법정지상권 32번 매수 신청들이 위임을 받은 경우 할수 있는 것은 니은 차순위 매수 신고, 디귿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거할수 있고요. 매각길 변경 신청 기억에 리얼의 항고 제기,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 이 소송, 소송 대리는 못한다 했죠? 답 3번이네요. 할수 있는 거 7가지입니다. 7가지 뭐 입찰표 적는 거.
입찰 보증금 내는 것, 자수님 매수 신고 하는 것, 자수님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33번 농지법 공법 내용인데 틀린 것은 주말 재업용 농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 전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 신고를 한 경우,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되고요. 전용 협의를 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되죠. 8년간 제천 작용하다 인용한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만 위탁경영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되고요. 뭐 공무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예외가 많이 있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하나여 했기 때문에. 5번 농지 소유자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최단기 존속 기간은 3년입니다. 농지도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3년간 최단기 존속 기간. 34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1의 기재사항 중 개업공개사의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기본적 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고요.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거나 또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없는 걸 세부적 확인사항이라고 합니다. 니언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2의 서식은 기본적 확인사항에 비선호 시설을 기재한다. 비주거용은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목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귿에 있는 토지는 비선호시설 기재합니다. 리얼에 임목은 생육상태를 재단 목록을 기재한다. 맞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서식 기본서에 있는 1, 2, 3, 4 서식을 직접 찾아보아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35번 이것도 35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4개 서식을 다 보셔야 돼요. 4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1번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2번 실제 권리관계, 3번 권리관계, 4번에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서, 이게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거는 1의 서식에 기재되는 거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 4의 서식 같은 데는 필요 없잖아요. 답 5번입니다. 35번에. 3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입니다. 1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를 하게 되면 우선 면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경과되면 존속되는 게 아니라 다 받을 때까지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 받을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죠. 3번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근에 신설됐는데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만기돼가지고 이사를 나가려는데 주인이 돈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돼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취득하죠. 그 등기돼 있는 걸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데가 집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권을 양수했기 때문에 대신 받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에 새로 입주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죠. 한 명이 등기 해놓고 방을 비우고 나갔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는 못 받지만 자기보다 후순위 근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인이 당해 주택의 취득 원인인 계약이 해제되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 대항력을 인정된다. 예, 5번이 맞습니다. 5번. 5번 이거는 뭐냐면
갑가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게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이 매수인하고 이제 뭐 병이나 아니면 A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매매 대금이 3억, 이게 임대차가 2억. 지금 요즘은 매매를 넘어가는 전세가 많다고 뉴스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거 매매를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전세 해야 돼요? 그래도 전세가 나아요. 매매, 이때까지 분양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뭐 LH공사나 이런 데서, SH공사 이런 데서 분양 받는 게 낫다고 전세 살다가 전세만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으면, 매매도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뭐 물론 매매해야 되는데, 오래된 집들, 지금 10년 넘어간 집들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새 집은 한 10년간은 올라가지만 오히려 10년부터 20년 사이에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지금 매매나 전세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래가 샀어요. 샀는데 계약이 해제돼버렸다고. 계약이 해제돼버리면 이게 소유자가 매수인인데 계약이 해제돼버리면 다시 등기는 넘겨줘야 되고 이 사람은 갑은 받은 돈 돌려주고 원상회복은 뭔가 있죠? 그러면 3억 받았다가 을이 누가 3억 받았어? 매수인. 갑이 3억 받았어요? 3억 받았다가 을한테 돌려줄 때 얼마 돌려줘야 돼? 이제 그러면 이거 임차 2억이 있는데 1억만 돌려줘야 되죠? 2억은 이게 승계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갑이 소유자가 돼도 다시. 이 A가 갑한테 지금 해제돼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2억 내달라 할 수 있잖아, 갑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돌려줄 때 매매 대금이 4억이면 1억만 돌려줘야지. 2억은 임차 보증금이니까. 또 3억 다 돌려주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2억 내주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계약 해제돼도 승계되니까. 36번에 5번이고요. 37번은 옳은 것인데, 1번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제할 수는 없고요. 2번 임차인이 사망으로 임차권을 승계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한 달 안에 도저히 남편 죽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꿈에 나타나서 말 많이 했죠. 방 빼야 되겠다 하면 내줘야 된다고 1개월 이내에. 3번 임차인이 재임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에서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분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경될 때까지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 생깁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근데 공무원이 고치라고 해서 임차인이 고쳤어요. 전입신고서 용지에. 공무원이 이거 잘못 적었네요. 빨리 고치세요.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고친 게 잘못됐어요. 원래가 맞고. 그러면 보험 받아요? 못 받아요? 보험 못 받아요? 좀 웃기죠. 웃기는데 판례가 그렇게 나온 거는 서로 혼자 우기는 거예요. 공무원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임차인 네가 그렇게 했잖아. 서로 우겨도 결론은 그 자필로 민원이 그 적었으니까 자필로 적었기 때문에 책임은 자필로 적은 사람 다 져야 된다고요. 무조건 공무원은 나는 그렇게 한적 없다, 또 임차인 네가 그렇게 시켜서 했잖아, 이렇게 서로 우기는데 말로는 우기지만 적히기는 자필로 민원인이 적었다면 자기가 적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요즘은 전입신고 하는데 보니까 잘못 적으니까 전산에 딱 입력해버리면 잘못 적으면 아예 입력이 안 되나 봐요. 이런 주소 없다고 하고 고치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입신고하러 가보면. 4번이 답이네요. 임차보증금 전액이 변제되냐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게 답이고. 5번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대항력은 상실되지만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돈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대항력도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4번이 답인데, 4번이 답인데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고요, 최상순위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근저당이 있고 이러면 이게 인수되는데, 이 최선순위 임차권이 보증금이 1억인데 사법고시에 출제됐던 겁니다. 실제 배당은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6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적법하게 배당 받았더라면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배당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배당표를 집행관이 잘못 적어가지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 지 보증금 1억인데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6천만 원 받았다고요. 그러면 4천만 원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면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3천만 원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답은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합해도 천만 원 손해봤는데 그 손해본 건 후순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대항력을 주장하고 3천만 원 받을 때까지 있으면 낙찰받은 사람, 여기는 경락이론으로 되어 있는 낙찰받은 사람은 돈 내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천만 원만 내주는데 3천만 원도 다 안 주고 이 7천만 원 상당 월세로 계산해가지고 다 까고 내줘야 되겠죠? 계속 살았으면 차임은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잖아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반환해야지 공짜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몇 달 동안 안 나고 버텼다면 3천만 원 안 준다고 그러면 그 몇 달 버티는 동안 7천만 원 한 달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까고 3천만 원에서 내줘야 되겠죠?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4천만 원 안 줄 때까지 절대 못 나가겠다고 버텨야 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이 3천만 원만 내주면 되고요. 3천만 원에서도 이 7천만 원 상당을 월세로 다 까고 내줘도 된다고요. 전세권자가 최선순위라면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것도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다 배당 받겠죠.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 다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최선순위라도. 그러면 전액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다. 38번 옳은 것은 했는데 자수니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어요. 1억을 써냈지만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9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나머지 잔금이 9,100만 원 남았네요. 그 차순이 2등을 하려면 최소한 9,100만 원 이상은 써내야 돼요. 그래서 1등이 보증금만 내놓고 나머지 잔금을 안 낼 경우에 차순이 매수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데 차순이 매수신고인에게 9,100만 원에 팔아도 1등이 써내고 900만 원 이거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당재단에 편입하니까 두 개 합하면 2등한테 9,100만 원에 팔아도 결국 1등에게 1억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안 돌려주니까. 그래서 차순이 매수신고는 반드시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매수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만 자수니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입찰가 응찰가 내가 써낸 금액의 10% 공매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 그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10분의 1 10%는 같은 말입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배당 요구를의 철회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생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까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배당 다 받고 말소되죠. 근데 나중에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매수인, 낙찰자, 경락인 같은 말인데 매수인이 이 사람 보증금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데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철회하면 다시는 금반은 원칙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고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좀 어려워요. 이게 갑자기 하기는. 3번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를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증명하면 돼. 예를 들면 농지면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요. 매수 신청 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4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임차인이 있으면 이 임차인이 이게 말소 기준권리라고 하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임차권은 인수되지만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방 빼줘야 된다고요. 배당만 받고.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한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소멸합니다. 경매 신청을 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취하하면 압류 효력이 생김 소멸합니다. 38번 1번이고 39번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상가는 3기죠. 3기 상가니까 주택은 2기를 연체하면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니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디귿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리얼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되죠. 경미한 과실 X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때는 경미한 과실도 포함입니다.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계약 갱신 요구 최초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2년간 임차인이 장사를 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9%밖에 못 올립니다. 1년에.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과밀억제권역에서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 1억 8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액 상한선 규정이 없죠. 많이 올려도 된다고요. 시세만큼. 그래서 서울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횡포가 심합니다. 장사 잘 되면 계속 올려버린다고. 지금 두 배씩 올리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계약갱신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 안 주려고 하면 주인하고 내 싸워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39번에 답 3번입니다. 40번 틀린 것인데 1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기인에게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 했죠.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수수료가 얼마였어요?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50만원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실비는 한도액이 30만원이고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리 교통비 등기부등본 비용은 받을 수 없다. 2번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출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X입니다. 오직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개실무교육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만 받죠. 왜냐하면 출석을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임원도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40번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된다.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등 한 명 뽑는데 이렇게 두 명이 입찰을 참여하면 한 명은 괜히 1등도 못하면서 괜히 상담 및 권리분석 수료 같은 것만 받아먹으면 안 되겠죠. 5번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공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하는 금액은 각각 1억 원씩 같죠. 법인은 각각 2억 원씩 분사무소 각각 1억 원씩
지역 농협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합니다. 따로 가입할 필요 없고 중견만 하려면 1,000만 원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40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드렸던 문제 틀린 거 두 개 뭐예요? 두 문제 틀렸다면서 뭐 두 개 틀렸어? 몇 번 몇 번? 6번하고 13번? 6번은 뭐가 어려웠지? 에? 잘못 읽었어요? 뭐라고요? 안 오는데 틀렸어요? 그럼 뭐 6번 두 문제 틀렸는데 6번 13번 둘 다 별로 어렵진 않는데 13번은 거기에 5번이 답인데 13번은 실무 맨 뒤에 가로 안에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게 틀렸어요. 실무 수습은 이게 제가 그냥 장난치려고 낸 게 아니고 법제 34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행된다고 내년부터 법조문에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 말이 법 33조에 이미 예고가 돼 있다고 나와 있다고 개정은 돼 있어요. 다만 시행 시기가 그 언제 내년 1월 29일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더라도 내년 1월 29일 안인가 개업해야 돼요. 그 안에 개업 안 하려면 실무수습 끝이야 돼요. 실무수습 웬만하면 끝이는 게 좋아요. 실제로 해보는 게 좋아요. 꼭 할 데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수습 돈 받고 시켜줄게요. 이게 다른 데 가면 돈 안 받는 이게 실무수습 다른 데 가보세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보고 한 1년 내에 있어야 하는 거 보고 하는 거지 가르쳐주진 않아요. 아니, 실 원래 수습하면 가르쳐 줘야지 되는데 잘 가르쳐 주겠어? 안 가르쳐 준다고 현실적으로 활용 설명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주냐고 그냥 하고 있는 거 옆에서 보고 앉아 있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예, 네, 가격 정해진 거 없어요, 수습. 보통 이게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수습 끝치는데 돈 다 받더라고요. 그 취직 안 받아 주는 거 현실적으로 돈 받아도 귀찮으니까 안 받아 줘.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격자를. 그래서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디 법무부에서 따로 그 교육을 시키더라고. 안 받아주니까 공인회계사 이런 거 수습 끝이야 되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일부러 돈 받고 그냥 정부에서 어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돈 받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돈 받아도 애 와서 뭐 일도 못하고 오히려 계약하려고 하다 그 사람들이 깨지버리면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그냥 안 가르쳐줘도 보고 앉아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가급적이면 이게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수습을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직원까지 같이 인수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다 브리핑 듣고 나서 직원 자르면 돼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데리고 있다가 반드시 잘라야 돼. 안 자르면 기어올라요. 내가 네 다 가르쳐주는데 사장을 우습게 본다고. 물론 아주 공손하게 하고 잘하면 안 잘라도 되는데 저도 직원 한 명 고용해가지고 부장이라고 해서 젊은 애 스물 몇 살 먹는데 고용해가지고 잘해주고 맨날 뭐 사주고 그랬더만 뭐 맨날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3시간씩 4시간씩 있다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랐더만 왜 잘랐는지 그 이유를 4가지 이상 말해보시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애들 웃기더라고. 자른데 뭔 이유가 있냐 그렇게 못하고 또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내가 5가지인데 4가지만 이야기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해 줬더만 앞으로 아마 부장들한테 대우가 달라질걸요 하더라고. 나는 부장들 상대 안 하고 건물주만 상대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보냈어요. 무서워요. 직원 고용하는 것도 또 사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 그거는 뭐 이 오늘 내드린 거 문제 이 신청할 거 없어요. 약간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오늘 막 약간 잘못된 게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네. 거기 33번에 그 수수료 초과 금품 받는 수수료는 보수로 바꾸면 되겠죠? 보수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33번 두 번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자격 정지는 구체적 기준 3개월 자격 정지죠. 근데 개업공개사는 어떻다고 해서 이게 확인 설명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가태료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만 원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지금 해설이 33번의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3번의 해설이 뭐 해설은
나쁘지 않네. 맞네. 소속 공인계사는 맞습니다. 계급 공인계사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4번에 그 니은에 34번에 니은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계급 공인계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 정지는 시도이사일 거고요. 계급 공인계사라면 계급 공인계사라면 과태료가 되겠죠. 근데 아마 해설이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34번의 해설을 안 보면 34번의 니은의 해설을 보면은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치셔야 되겠죠. 해설에 찾았어요? 34번의 니은. 그거 말고는 특별히 잘 못 찾겠네요. 혹시 해설이 있으니까 꼭 좀 검토해 보시고 혹시 좀 잘못된 거 찾으신 분 없어요? 그 말고는 찾지는 못하겠는데 34번 말고는 예, 뭐 그 2번에 2번은 고치라고 했죠. 2번 2번 고치 2번 고치져 있죠. 5번으로 2번은 5번이 답입니다. 5번 5번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죠. 네, 뭐 그거 외에는 특별히 1번 같은 거 이거는 뭐 지문이 실제 시험에 이렇게 길게 안 나오겠지만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거 특히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세 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거 특히 개정된 거 오늘 내드린 거 프린트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개정된 게 들어있어요. 10장 정도 되는 거에 보면 그 오늘 내드린 10장만 좀 꼭 읽어보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그것만 한 번씩 읽어봐도 70점 이상은 받아요. 그것만 암기하면 그 시험 볼 때까지 꼭 가지 다니셔야 돼. 필기는 이제 거기다 하시라고 10장 되는 거기에 빈장에 대다 그랬다가 시험장에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거기만 해도 충분히 70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